자, 두 분의 생각을 들어봤고, 이제 저의 여기 이제 조금 생각을 부과시키는 일발 장전, 예, 연관성이 있으니까 같이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일발 장전은 역시 그 엔터테인먼트의 이슈인데, 주말에 그 많이 얘기된 게 파친코, 한국 드라마죠. 헐리우드식의 제작인데, 아, 안타까운 거는 여기 연관 기업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 주말에도 보면 KBO 리그 한국 시리즈 개막했죠. 네, 야구 네, 야구 개막했죠. 개막했는데 오프라인으로는 전체를 다 열었는데 의외로 관중석이 절반밖에 차지 않았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제 해외여행 많이 나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OTT,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또뭐 많잖아요. 그런 TV에서 이 보는 걸로 아직까지는 대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밖으로 나오지는 않고. 자, 이제 할리우드식 그 한국 드라마 파친코가 워낙 이슈가 되는데 25일부터 애플 플러스에서 런칭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주변에서 권고를 많이 하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파친코의 후광 효과를 기대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고. 우리가 한때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지난해 연말은 상당히 괜찮았던 이슈들 머리가 있을 텐데 관련 기업을 찾자니 직접 연관성은 없어요. 근데 이제 덱스터라는 기업을 한번 오늘 또 다시 볼까 싶습니다. 내용 보시도록 하죠. 할리우드 스케일의 한국 드라마 파친코가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건 이미 보도로 많이 나왔고 뭐 스포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소셜에 보면 뭐 유튜브라든지 많이들 나옵니다. 아쉽게도 이제 국내에는 직접 연관성 기업이 없어요. 이게 후반 작업까지도 미국에 있는 데서 다 했기 때문에 제작사는 미디어레즈라고 하는 미국사고 국내 일부 외주 제작사가 조금 참여했지만 상장 기업하고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도 이 파친코가 또 휘몰아치기 시작하면 향후 이제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에는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겁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도 이미 제작한 경력이 있죠. 뭐 올인원 하우스라 그래서 이제 제작까지도 참여를 직접 하는데 과거에는 VFX라고 하는 이제 CG 작업 이런 쪽에 국한됐지만 요즘은 이제 변했어요. 신과 함께 뭐 백두산 잘 아시는 그리고 또 모가디슈 이런 영화들에 덱스터가 참여를 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봤더니 자본 쪽하고 붙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다날입니다. 다날. 다날하고 지난주에 MOU 협약을 맺었는데 다날의 자본력과 그리고 또 다날이 추구하는 그 다날 핀테크, 뭐 다날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페이코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메타버스 세계를 형성하는 것을 만들었대요. 다날은 그걸 만들었고 제프 월드라는 거. 거기에 이제 그이 덱스터가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같이 해주는 것 같아요. 협업하고 반면에 다날의 자본이 일로 들어와서 저런 이제 흥행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제작하는 환경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친코가 좀 성공을 잘 해갖고 뭐 이슈 몰이가 잘 되면은 분명히 국내 컨텐츠 제작 환경에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파친코의 후광 효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또 생각나시는 대로. 파친코의 후광 효과라고 하면 이제 더더욱 그 원작 IP에 대한 싸움이 더 심해지겠죠. 뭐 저가 이제 뭐 워낙 뭐 문학상을 국제적으로도 받고 했던 이제 그런 작품이다. 저도 책으로 읽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네. 기회가 또잘안 되더라. 드라마 보느라 책을 안 읽게 되더라고. 그렇죠. 그게 좀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시장에서는 잔상과의 싸움이다. 오징어 게임에 대한 잔상, 또 하나의 대박을 찾는 이제 그런 투자자들의 잔상을 자극하는. 근데 사실 이렇게 연이어 대박을 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해주셨듯이 이제 IP나 뭐 이런 제작사들의 어떤 이제 조건이 좀 좋아지는 이제 그런 효과 정도가 현실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 들고 저는 이제 그한 2주 전에 제가 그 CJ ENM 관심 종목 말씀드리면서 이제 연결을 지었었던 건데 어쨌든 국내 토종 OTT가 좀 커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환경도 이게 막 드라마 만드는 공장으로서 이제 이렇게 좀 치부되지 않고 뭔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저는 뭐 티빙, 웨이브 같이 국내 플랫폼의 성장에 조금 더 관심을 좀 많이 둬야 될것 같고 그쪽에서도 이제 뭔가 변화 있는 조짐이 좀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때도 말씀드렸었던 술꾼 도시 여자들이 뭐 돼지의 왕 이런 것들도 파친코 못지않게 잘 흥행도 했었고 아, 향후에. 티빙. 네, 네. 티빙 그 쪽에서도 티빙은 어디라고 해야 되나? CJ죠. CJ CJ ENM. 예, ENM.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기존에 보여줬었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이런 웹툰 기반에 대한 이 작품 IP를 확보하게 뭐 이런 전쟁도 저는 굉장히 이제 좀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은 가입자가 얼만큼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속도전이 나올 것 같고 제작사들은 어쨌든 외주 제작사가 되더라도 이런 원작을 어떻게 하든 확보를 하려는 이제 그런 전쟁이 이제 이렇게 확전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종목으로 네. 보면 역시 플랫폼은 CJ ENM이 저는 티빙이 좀 독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IP 쪽에 있어서는 이제 키이스트 쪽을 좀 생각하고 그리고 좀 작은 종목으로 저는 레몽레인을 계속해서 레몽레인. 예. 네. 우리 앵커께서도 이제 한번 언급을 있어요. 해주셨던 종목인데 네. 이게 위직하고 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회사가 네. 그래서 좀 차기 대작들의 어떤 이제 뭐 메인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좀 보고 싶어서 과연 오징어2가 어디냐 이 네. 그렇죠 뭐 그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뭐 소문에 의하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레몽레인을 좀 관심 있게 좀 제 개인적인 관심을 좀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혜민 의원. 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좀 기술 쪽 VFX 쪽에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인수위에서 어저께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하이브 방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터나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그만큼 좀 관심이 높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좀 삼을 만한 그런 이제 산업 분야다라는 걸 이제 나름대로 좀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투자가 얼마나 늘어나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뭐 콘텐츠 기업들의 경쟁력도 차원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징어 그렇죠. 게임 하나 흥행했다라고 해서 이게 뭐 큰 틀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2차 전지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한 4, 5년 전에 우리가 에코프로, BM이나 LNF 이런 기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때는 사실 그냥 뭐 성장주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그 기업들이 거의 지금 시가총액이 막 한 10배, 15배씩 커졌잖아요. 그게 그만큼 이제 산업이 좀 커지고 투자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한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컨텐츠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태동기가 아닌가 저는 뭐 그동안에 이제 잠재력을 좀 잘 구축을 해놓고 이제 꽃을 피울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관련된 종목은 VFX 뭐 다들 아시는 거 조금 전에 이제 레몽레인 말씀해 주셨는데 레몽레인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위직 스튜디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소개해준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이 뭐 꼭 컨텐츠뿐만 아니라 게임이라든지 향후에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할 때 있어서도 네. 가장 좀 핵심적인 밸류 체인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같이 좀 얹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택은? 선택은 저는 오늘 위직 스튜디오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덱스터하고 위직 스튜디오하고 아까 레몽레인 네. 이렇게 정리해서 엔터 쪽은 딱 보고.